江波公公，他们不是一生过了最短的四内江，他们会多么不自在的。嗯。지금고비가서도옥하고지내고있는지비병하는동놈은거기와서옥해지고있는지진짜같이생활할때동놈자기집소리도많이하고형제들소리도많이하고그러던동부들이거기와서지금이렇게아니진짜동놈을옥을단한번만이라도보고싶습니다하늘중심으로창업원들은식당허리다먹는곳에는말레이시아그러니까식당준비해서상급에서상급에지시로도망은자금을우리전국에바치자고상급에지시라고지시라고지시를가서우리농업활동을잘해서도망은전국에바치상급에지시라고해우리나가서생활할텐지지배인의지시는다음에저국의목소리를듣고나무동무들은말레이시아를하는줄알고지후에우리동무들도난그남도남도선으로꿀도가꿀도가려고하는그지배인놈들의대책을알았으면가지않습니다동무들사건당일날어선봉사끝나고중심봉사끝나고한시반정도또휴식했단말입니다고속용기와다른곳이휴식하겠습니다휴식을다시받아놓은거얼마서갑자기타짜마자로집에있는지우리동무를다시한쪽으로끌고가려고하니까빨리뛰라고하는것이었습니다그우선뭐새나갈때도혹시우선새는무슨뛰지도않습니다그러면은한주에는초장식당에초장식당사진을받아놓은거집에있는남자저를끌려고한다고우리말을좀믿지않았습니다믿지않고설마우리가이래버리는그역할을다시왔단말입니다같이와서보니까동료들은없고식당은통제되는겁니다설이지지말했습니다그러니까밑에서집에인놈은우리가알걸바라지않았으니까저장동무가조용히올라와서지금알려주는상태단말입니다뭐이렇게설이치고그걸형편이맞댔습니다뭐라고는못맞추겠습니다고속치는거는집에있는놈은지금빨리아이를데리고가야되는생각에이사실을지금저장동무가알지않습니까근데저장동무가우리한테알려주지못하게감시를하다가차가왔으니까지금저희는때려는상태단말입니다그집에있는놈이바빴으니까언제다른게신경을쓸수가없었던것같습니다개인사품으로는사건이벌어지기이틀근데짐이많았단말입니다중국에한2년넘어있었으니까해외짐들이많았단말이니까그짐이많다는것이집에있는먼저짐을끝이라고했단말입니다말레이시아를보낸다는건보냈는데우리는오도를보낼수는없습니다남자선으로간다고하면우리성인들자체가웅행하지않습니다간순간까지도말랐습니다놈이우리동무들이그식당에다가털에다가이렇게담아놓고상급에지시라고하면서그래서말레이시아의식당을새로준비한다고상급에지시라고말했기때문에우리는누구시말로상급을다그대로믿을수있습니다뭐언제올때이렇게준비하라옆에는안하고그냥이거이거이제이차이동하여간다옆에는말했겠습니다짐을다먼저싸놓으라하고먼저수업을놓고친다음에우리는간다이렇게얘기했겠습니다숙소별로다이렇게짐을다싸놨는데아침에이렇게출근했다가오늘또일하고저녁에퇴근해서숙소에들어왔는데이렇게짐이다하고그런말인데숙소에서없어졌습니다예짐을숙소에다이렇게다싸놨던상태니까출근했다가와보니까이제짐을다막붙일다면서그런말인데점심때쯤에뭐누나한테말했단말인데그러니까말레이시아로식당을옮겨야되겠습니까아무래도혼자서먹은데는제가나한테사서오니까먼저말했단말인가그래서내가뭐아직전입봉사까지끝나지도않았는데너무급하게움직인다이상하게생각했단말인가근데그인차지나서저는식당뒤에이렇게차가한대왔는데그래서한사람이내리더란말인데한사람이이렇게
내렸는데 우리 집에는 그 사람한테 다가가더니 그 굽신거리면서 팀장님 하면서 인사를 하더란 말입니다. 말레이시아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고 그때 학생이란 말입니다. 남조선이라고 찍진 않고 이렇게 암시는 했겠습니다.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뭐 간다 이러고 말레이시아에 시장을 준비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전에 갔다가 다음에 가는 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울부짖는 식으로 말하고 내 옆에서 떠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부터 웃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해외 나가서 2년 남아 생활했으니까 거기에 뭐 남조선 선생님들도 오고 중국 사람들도 조선 조선인들도 오고 해서 그 말투시에 아침에 그래 숫자마다 2층에서 죽어있는 방으로 올라가서 우리 집에 명이 우리를 말리시아 하는 게 아닌가 빨리 뛰라 그게 아리스탄 말이에요. 12명 동료들은 1층에 있었고 나머지 동료들은 2층에 있었고 있습니다. 처음에 3명이 가고 2명한테 알려주고 그다음에 5명이 빠져나가고 그러는 사이에 그래서 1층에 있던 동료들을 다 치고 차에 실었단 말입니다. 내려가 보니까 근데 뭐 나도 뭐 그 앞에 나타나 무서워서 나타날 수가 없었고 이놈이 12명 동료들만 차에 타고 지금 가고 이놈이 내 앞에서 있다가 대방이 지금 사람들이 다 없어지니까 웬일인가 해서 중국 대방은 뭐 저선 말은 모르지만 사람들이 없어지고 차에 타고 지금 그러니까 웬일인가 해서 지금 그러니까 전화 한척 하면서 그리고 그 놈은 마지막에 빠져나갔단 말입니다. 정말 얘기였습니다. 저도 우리 동무들은 살아가지 이게 어쨌든 동무들하고 같이 숙소에서 이렇게 생활했으니까 아는데 이게 뭐 남조선으로 알고 간 동무들이 없고 말레이시아 식당을 운영하러 간다 그러기 때문에 따라갔지 이렇게 알고 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동무들하고 헤어진 지 이제 3년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국에 돌아와서 내신 언론들도 많이 왔댔고 우리 동무들을 대모 우리 목소리를 들려주겠다고 뭐 많이 우리들한테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콘서트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무들 아직 동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난 여기 와서 법률가 선생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무들한테 우리 목소리를 좀 꼭 들려주고 가고 우리 동무들이 살아가는 저의 품에 부모 형제들이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 한 번 좀 돌아오게끔 좀 힘줘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